앞으로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같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적인 측면 또 사회 그 시스템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그 이번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은 앞으로도 좀 더 짧은 주기로 빈번하게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우울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배경에는 인간이 이제 무차별적인 개발을 해나가다 보니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. 아하. 예. 그래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간하고 야생동물 사이의 거리가 또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인수공통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이 좀 더 빈번하게 만날 수 있을 거다. 사실 이번에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것도 뭐 박쥐, 네. 예전에 뭐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, 네. 뭐 그전에 뭐 사양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매개체가 돼서 저희한테 바이러스를 전달한 네. 경험들이 지금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 말씀이 하여튼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되고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확대해 가니까 네.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동물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게 되니 컨택점이 많아져서 결국 바이러스가 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 동물의 서식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네요. 네.